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로 오정훈입니다. 메르세데스 AMG A45 포매틱 준비했습니다. 메르세데스가 AMG GT, C63, C63S 등등으로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컴팩트 세단에도 AMG 배지를 붙였습니다. 오늘 이 차를 타고 AMG의 성능을 함께 느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윙으로 라디에이터 그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주 벤츠의 삼각별, 이 마크 하나만 있어도 어디서 기죽을 일은 없겠죠. 게다가 이 차는 AMG입니다. 엔진룸 한번 보실까요? 자, 컴팩트 세단이죠. 후드에 힌지도 따로 되어 있진 않고요. 381마력의 AMG 엔진이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엔진 위로 보면 누군가의 사인이 들어 있는데요, 이 엔진을 만든 사람의 이름입니다. 원맨 원 엔진, 한 사람이 하나의 엔진을 책임지고 만든다는 게 AMG의 철학이죠. 이런 사인 하나에서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최고 출력 381마력, 최대 토크 48.4kgm의 성능을 뽑아냅니다. 7단 더블 클러치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벤츠의 7단, AMG의 7단 변속기는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능 스포츠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 곳 중 하나가 타이어일 텐데요. 자, 이 차 컨티넨탈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235/40 ZR18 사이즈고요. 아주 이 차의 고성능을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마지막으로 구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0 엔진에서 381마력의 힘을 뽑아내는 비결, 바로 바이터보 엔진에 있죠. 터보와 포매틱 배지가 팬더 부분에 붙여져 있습니다. 이 차의 힘을 암시해주는 그런 부분이겠죠. 연비 배지 붙어 있는데요, 자, 복합 연비 9.5 km/L,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11.2, 도심에서 8.4, 그래서 등급은 4등급이 되겠습니다. 고성능 퍼포먼스 세단이죠. 그렇게 연비가 좋을 리는 없겠습니다. 자, 뒷모습입니다. 지붕과 이어진 라인에 아주 좀 과장된 날개를 하나 달아 놓았죠. 리어윙을 이렇게 높게 붙여 놓았는데요, 고속주행에서의 어떤 공력 특성, 다운포스를 얻는다든가 공기의 흐름을 잡아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AMG 배지 A45, 그리고 양옆 프로 컴비네이션 램프, 범퍼 하단부로 한번 보시죠. 자, 좌우로 각각 두 개의 배기구, 그래서 도함 네 개의 머플러 배기구가 배치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 그 에어로다이나믹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런 에어 디퓨저를 배치를 했습니다. 좀 더 고속에서 잘 달릴 수 있는,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트렁크 보시죠. 자, 트렁크에 보시면 약간 턱이 져 있고요,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자,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야 될 공간인데요,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 대신에 펑크가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응급 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뭐 생각보다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무릎 공간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에어 송충구가 있어서 뒷좌석에서도 이런 그 공조 스위치, 공조 장치의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블랙 검정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이런 그 안전띠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겠죠. 그리고 시트 측면으로 이렇게 빨간색 실로 스티치를 둬서 자칫 지루하거나 어두워 보이기 쉬운 공간에 이런 그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센터 터널은 어느 정도 소사와 있죠. 2차 사륜 구동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센터 터널이 적잖이 소사와 있어서 이 뒷좌석 가운데 공간은 앉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뒷좌석을 이렇게 접으면 적재 공간을 조금 더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협소한 해치백이지만 이렇게 시트를 잘 활용을 하면 넓은 적재 공간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 보시겠습니다. 디컷 핸들이 가죽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아주
핸들이 좀 두터운 느낌이 드는데 손에 두툼하게 잡히는 맛이 좋습니다. 센터 페시아의 3개의 손풍구가 빨간 테두리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그 밑에 여러가지 버튼들이 배열된 조작 버튼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벤츠의 센터 페시아에 있는 그 조작 버튼들이 왼쪽 숫자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버튼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래서 좀 클래식한 혹은 과거의 느낌을 주는 센터 페시아의 버튼들입니다. 그 밑으로 여러가지 버튼들이 기능 버튼들이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머플러 배기음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센터 페시아 밑으로 이렇게 변속 레버와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변속 레버가 아주 작죠. 그래서 이 차의 고성능인 이 차의 성능에 비해서는 변속 레버가 너무 작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손에는 쏙 들어오고 잘 잡힙니다. 그 아래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올라와 있죠.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인디비주얼 모드를 각각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다시 동그란 버튼이 하나 더 있는데요. 벤츠의 커맨드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버튼들이 되겠습니다. 자, 콘솔 안에는요. USB 포트가 두 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움직이는 동안 USB를 연결을 해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충전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붕에는 제법 큰 사이즈의 선루프가 올라와 있습니다. 유리 하나로 덮여져 있고요.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열리기까지 합니다. 좀 오픈카는 아니지만 지붕을 열고 달리는 그런 오픈 드라이빙,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행 모드는 인디비듀얼,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티어링 조향기 먼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2.5, 2.7, 5. 2와 4분의 3 정도 회전을 하죠. 3회전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조향비입니다. 좀 노멀한 수준보다는 조금 더 예민한 조향을 보인다는 얘기죠. 컴포트 모드인데요. 컴포트 모드에서조차 엔진 소리가 심상치는 않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흘러가는 중이지만 엔진 사운드의 그 폭과 깊이가 제법 느껴집니다. 자, 근데 스포츠 모드로 올렸고요. 자, 스포츠 플러스로 가면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립니다. 속도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데 소리로 사람 기를 죽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아주 고성능 해치백이죠. 서스펜션이 물렁할 리가 없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는데 차체가 제법 크게 반응을 합니다. 딱딱하다라는 얘기죠. 저속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편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은 고속에서 필요한 부분이겠죠. 자, 일단 컴포트 모드로 출발을 합니다. 자, 짧은 거리에서도 킥다운을 해서 고속도로 본류에 진입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빨간색 안전띠 그리고 손풍구의 빨간 테두리, 스티어링 휠에 스티치, 그리고 도어에도 이렇게 빨간 스티치를 줘서 자칫 지루하고 심심하기 쉬운 실내에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변속 레버는 아주 작아서 별로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스티어링 휠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시프트 업다운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동 변속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오른쪽이 시프트 업,
왼쪽이 시프트 다운입니다. 자, 컴포트 모드 편안하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컴포트 모드에서도 이런 정도의 가속 반응을 보입니다. 툭툭툭툭 가속 페달을 쳐주고 있는데요. 시트가 몸을 툭툭툭툭 미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왼쪽 스티어링 휠 왼쪽 아래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는데요. 자,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져 와도 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계기판에서 너무 가깝다 조심해라 라는 경고인데요. 스스로 차간거리를 조절해 주지는 않습니다. 역시 고성능 차에서는 운전의 모든 것을 운전자가 직접 판단하고 조작하는 게 어울리겠죠. 차가 알아서 판단하고 조작한다? 글쎄요, 저 같으면 고성능 스포츠카를 타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별로 반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이겠느냐? 벤츠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원가 절감의 측면도 작용하고 있겠지요. 소형 A클래스를 베이스로 만든 만큼 어느 정도 모든 자원을 무한정으로 쏟아 넣을 수는 없겠죠. 차의 판매 가격, 수요층, 고객층, 시장에서의 위치 등을 감안을 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이 차의 어떤 그 상품성, 성능 옵션들을 타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시야가 그렇게 확 트인 시야는 아닙니다. 좌우로 A필러가 검정 기둥이 양옆으로 와 있고요. 그리고 지붕의 끝단도 제법 앞으로 뻗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바라보는 시야는 윗부분이 어느 정도 가려져 있고요. 그리고 좌우측 필러도 시야에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탁 트인 시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후방 시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룸미러를 통해서 뒤를 보는데 어떤 좀 답답함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시트 끝단이, 뒤 시트 끝단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그리고 지붕 끝단도 보이고 해서 룸미러의 상하가 어느 정도 잘려 나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운전하는데 필요한 시야를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 있는 수준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지금 시속 8,90 정도의 속도입니다. 잔잔한 바람소리 정도가 실내로 들어오고요. 90km에서 약 1600rpm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 플러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스포츠 플러스에서 비슷한 속도 90km에 맞췄습니다. 약 2600까지도 RPM이 올라가는데요. 좀 더 엔진 회전수를 높여서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거 가속 페달을 툭툭 치면 스포츠 플러스에서 이런 정도의 반응이 오고요. 그다음에 컴포트 모드에서는 90km에서 가속벨을 툭툭 쳐도 그렇게 강한 반응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엔진과 차체의 즉답성이 변화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왼쪽으로 커브가 있는데요. 몸이 오른쪽으로 튕겨나가죠. 그때 시트에 넘버 서포트가 우측을 잘 지지를 해줍니다. 버킷 시트죠. 헤드레스트까지 일체화되어 있는 버킷 시트 타입입니다. 아주 딱 잘 맞춰진 맞춤 옷처럼, 맞춤 양복처럼 몸에 착 달라붙고요.
운전자의 그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음성인식 버튼은 아무 의미가 없는 버튼입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겠죠.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좀 더 한국의 소비자들을 배려하는 자세가 아쉽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수입차 1, 2위를 다툴 만큼 벤츠가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로컬라이제이션, 현지 시장에 좀 더 맞추는, 현지 시장의 고객들을 좀 더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아쉽습니다. 바로 이런 버튼 하나에서 소비자들은 좀 배신감을 느낀다라는 얘기죠.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선 사용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뭔가 차별받는 느낌 혹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차간거리가 가까워졌다라는 얘기죠. 거리를 좀 멀리 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조금 거리를 두면은 가지겠죠. 네. 이만큼의 안전거리를 확보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차 7단 DCT가 들어가 있는데요. 대개 DCT 하면 1357, 246 이렇게 기어의 조합이 각각의 클러치를 통해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츠의 7단 DCT는 조금 다릅니다. 1, 2, 4, 5단과 3, 6, 7단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DCT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차의 기어비도 살펴보면 들쭉날쭉합니다. 기어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바로 벤츠의 특유한 DCT의 구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메르세데스 벤츠 쪽에 문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명쾌한 대답을 듣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짐작해보면 두 개의 기어 조합을 아주 컴팩트하게 최적의 조합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조합을 택하지 않았을까 짐작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벤츠의 어떤 7단 DCT는 조금 다르다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내 구간에서 이런 컴포트 모드는 뭐 조금 차가 우렁우렁하는 좀 그 느낌이 큰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만 편안하게 이동할 때 아주 좋은 주행 모드가 될 듯합니다. 자, 배기구 배기음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 시켰습니다. 배기 사운드가 좀 더 다이내믹해지겠죠? 킥 오프, 가속 페달에서 가속 후에 발을 뗄 때 백파이어 사운드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변속 레버 아래로 매뉴얼 조작 버튼이 있습니다. 매뉴얼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 위로 숫자가 써 있고요. 해당 기어 단수가 써 있고 시프트 업 시점을 알려줍니다. 파란 화살표로 시프트 업을 해라 라는 지시를 하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운전을 하면 좀 더 최적의 변속을 유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제대로 경험해 보시겠습니다. 자, 3단 5000rpm 90km. 자, 끝까지 밟아도 자동 변속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3단에서 업해라 라는 빨간 경고등이 뜨는 거죠.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으면 시프트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스포츠 플러스
플러스로 다시 옮겼습니다. 코코트 스포츠 플러스. 자, 가속 페달을 쭉 밟았다가 놓은 뒤에 거침없이 치고 나갑니다. 381마력의 힘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체가 작고 공차 중량도 가벼운 만큼 실제로 느껴지는 파워는 AMG 63 비교한다면 좀 심했다. 그건 아니고. 하여튼 그 381마력의 힘이 작은 차체에서 더욱 큰 효율을 발휘하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느껴지는 힘은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순식간에 극한적인 속도로 올라가는데요. 차체 안정감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포매틱이죠.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점에 서 있는 차, 막내라고는 하지만 엄청난 파워를 숨기고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달리기에 관한 한, 달리는 성능에 관한 한, 그리고 고속주행에 관한 한, 다른 차들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앞선 그런 탁월한 성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AMG 라인업의 시작점에 서 있는 엔트리 모델입니다. 자, 뭔가 좀 부족해 보이시나요? 작아서 해치백이라서. 하지만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시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매 가격, 자, 5,910만원입니다. 작은 차지만 제법 가격이 세지요. 만만하게 볼 차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 가격에 AMG를 맛볼 수 있다면 참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차의 고객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도직입니다. 센터페이시아 위에 있는 이렇게 큰 모니터는 그 용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정작 중요한 내비게이션은 빠져있기 때문이지요.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이렇게 큰 모니터는 없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방식의 모니터는 바람직하지가 않겠죠. 각이 상당히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AMG A45 시승했습니다. 아주 컴팩트한 작은 차이지만 여기서 터져나오는 파워는 슈퍼카에 못지않은 엄청난 괴력을 뿜어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차였고요.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